2021년 8월, 일본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화산인 후쿠토쿠오카 노바에서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수준의 화산 분화가 발생하였으며, 이 100년 만의 분화로 인하여 니시노시마라는 새로운 섬이 탄생하였습니다. 새로운 섬은 직경 약 1km의 크기이며 초승달을 닮은 형태로 확인됐습니다. 해저 화산 폭발로 탄생한 새로운 섬은 각종 위성 사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로써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6천 개 이상의 섬에 또 하나의 섬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해저 화산 후쿠토쿠오카 노바의 100년 만에 대폭발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화산 폭발 전인 8월 초까지의 이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선대 지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화산 폭발 한달전 7월 9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0의 강진과 7월 10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7월 24일에는 필리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7월 26일에는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3의 강진과 7월 29일에는 알래스카에서 규모 8.1의 강진, 그리고 8월 2일에는 또다시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0의 강진, 그리고 8월 13일 당일 일본 해저 화산인 후쿠토쿠 오카누바가 100년 만에 대폭발을 하기 하루 전날인 8월 12일에 필리핀에서 규모 7.1의 강진, 그리고 8월 13일 후쿠토쿠오카 노바의 이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8월 13일 당일에는 사우스 샌드위치에서도 규모 8.1의 강진과 강한 여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일본의 해저 화산인 이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100년 만에 대폭발 이후에 약 5개월 후인 2022년 봄 1월 14일에 이 오세아니아의 이 통가 인근에서 해저 화산이 또한번 폭발을 했습니다. 해저 화산 이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100년 만에 대폭발도 물론 문제가 큰, 무척 큰 폭발이었으나, 통가 인근의 해저 화산의 대폭발로 인하여 약 1만 킬로 떨어진 미국의 알래스카에서도 화산 폭발음이 들릴 정도였습니다. 화산재와 화산가스 기둥은 19.2 킬로 높이까지 치솟았고, 이 거대한 폭발로 섬은 두 개로 분할이 됐으며, 해저 케이블이 손상이 돼 통신이 마비가 되는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화산에 의해 발생한 쓰나미는 일본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으며, 화산 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화산 분출 지수 VI도 4에서 6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VI가 6 이상이면 화산 폭발로 인해 분출된 화산재와 가스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 이 지구 기온을 떨어뜨리는 기후 변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해저 화산인 이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100년 만에 대폭발 이후 니시노시마라는 새로운 섬이 탄생을 하였듯이, 5개월 뒤에 이 통가 인근 해저 화산 대폭발 이후에도 역시 이번에도 새로운 섬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 섬은 이 통가 인근 해역에서 해저 화산인 홈리프 화산이 폭발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새로운 섬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화산 폭발 11시간 만에 수면 위로 등장을 하였습니다. 통가 해저 화산 대폭발 한달 전부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본과 이 통가 해저 화산 대폭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지진이 인도네시아 이 플로레스에서 12월 14일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고, 12월 21일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 후쿠토쿠 오카노바 해저화산 대폭발 한 달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었고 이번에는 통가의 해저화산 대폭발 전에도 이 통가 해저화산 대폭발 한 달 전에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남태평양도 역시 삼각형 모양의 지진 패턴 역시 똑같습니다. 12월 30일에는 인도네시아 인근 동티모르의 로스파로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으며 2022년 1월 3일에는 대만에서 규모 6.2의 강진, 그리고 1월 8일에는 중국 칭하이성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해저 화산인 후쿠토쿠 오카노바 화산 대폭발 10여일 전에 이 알래스카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듯이 통가의 해저 화산 대폭발 3일 전인 1월 11일에 알래스카에서 규모 6.8과 6.6의 연속 두 번의 강진, 그리고 1월 14일 통가 해저 화산 대폭발 당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2023년 역시 일본의 해저화산 대폭발과 이 통가의 해저화산 대폭발 당시와 똑같은 지진의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후쿠토쿠 오카노바 그리고 통가의 해저화산과 마찬가지로 한 달 전인 12월 15일에 알래스카에서 규모 6.3의 연속 강진이 발생했으며 12월 20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1월 8일에는 바누아투에서 규모 7.0의 강진, 그리고 1월 10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일본 후쿠토쿠 오카노바 그리고 통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섬이 탄생을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화산의 대폭발입니다. 그렇다면 후쿠토쿠 오카노바 통가 다음으로 대폭발을 할 화산은 어디로 봐야 할까요? 대부분의 화산학자들은 다음 화산 대폭발은 후지산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지산의 대폭발 징후들에 대하여는 여러 영상으로 만들었으므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지산의 대폭발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1월 14일 토요일입니다.